조기행 부회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회장님 오늘 증인 출석을 기피하셨다고 해서 제가 몹시 화가 났습니다. 네, 그 부분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안지현 사장이 아무튼 뭐 알겠고요. 담당 사장이라. 네. 근데 이게 지금 그 라오스 댐 붕괴 사고는 라오스로서는 이게 국가 재난 사태 아니겠습니까? 네. 네, 라오스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또 대한민국 국격을 실추한 사건이기 때문에. 네. 원인 제공자인 SK 측에서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모신 겁니다. 네. 그 사고의 원인을 뭘로 보세요? 자연재해입니까? 아니면 설계 또는 부실 시공입니까? 네, 저희는 그 발주처의 엄격한 감리하에. 아, 이거 아까도 다 말씀하셨는데 네, 둘 중에 하기 때문에 어느 거예요? 저희는 인재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라오스 정부가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보조댐이 주댐보다 지금 한 5.5m 높죠? 아닙니까? 저희한테 네, 보낸 자료가 그렇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보조댐의 키를 낮춰서 범람을 했다면 다섯 개 댐에서 다 범람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개 네. 댐이 터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뭐 부실 시공일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는데 이 자리에서 이 원인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네. 그 가능성만 제가 제기하고요. 붕괴 이전부터 물이 샜다는 그 주민들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사고 원인을 라오스 정부가 대책위원회를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네.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게 SK건설 입장입니까? 사고 원인은 저희가 뭐 얘기하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라오스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거기에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대신 다른 부분들은 피해 복구하고 보상이라든가. 그러니까 제가 그 문제를 얘기를 네, 드리는 이런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라오스 댐 붕괴의 여파가 어느 이게 어떤 사건인지를 아셔야 돼요. 네, 지금 심각한. 라오스는 국가 재난이고 해외 사업을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수주 추진하던 거 다 지금 그 지체되고 중단되고 있다는 제보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국격이나 신뢰가 지금 손상이 됐어요. 네. 손상이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 정책에도 지금 타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사고 원인 조사는 물론이고 준공까지 그 키를 라오스 정부가 쥐고 있잖아요. 네. 진상조사위원회 결과가 결코 SK에 유리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그 결과 지켜보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일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조기 수습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명심해서 그렇게 좀 더 총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SK건설 대표이사가 가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네. 구호활동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네. SK건설 수준에서 이것을 수습할 사안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SK건설 최대 네. 주주가 누굽니까? 저 네? SK홀딩스입니다. SK홀딩스의 대표자는 누구예요? 뭐 결국은 최태현 회장님까지 올라왔죠. 그렇죠. 네. SK건설 최대 주주인 최태현 회장이 전면에 나서서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 사안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그룹에서도 지금 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지원을 관심 지금 7월 23일이 사고일인데 네. 지금 며칠 지났습니까? 70일이 넘도록 네. 최태현 회장 한번 갔어요, 안 갔어요? 지금 저기 피해 복구와 보상을 아니 빨리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라오스에 천만 불만 일단 기탁을 하셨습니다. 그 자세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천만 불 가지고 이 문제 해결이 됩니까? 이렇게 지금 라오스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국격을 네. 실추시키고 지금 대외 정책까지도 어렵게 만들고 다른 기업에게까지 피해를 주는데 SK건설의 작은 이해 때문에 지금 이 사태 수습에 전면에 나서지 않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모신 거예요. 최태원 회장한테 가서 네. 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면에 나서서 빨리 수습해라. 지금 네. 저희가 2013년 11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제출은 12년부터 협상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13년도에 조달청에서 부정당
사업자로 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는데 SK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건 제가 이따가 수준에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